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우대 제국, 바벨론 제국과 성경, 레위기 토지 정책과 포로 70년의 비밀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우대 제국 책 155쪽에서 158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 포로 기간을 왜 굳이 70년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수학 천재 하나님의 정확한 계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희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으면 땅을 안식하게 하기 위하여 그동안 이스라엘이 원수의 땅에 거하게 될 것임을 레위기 26장에서 언급하십니다. 레위기 26장 14절과 26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살게 되면서부터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 때까지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수를 모두 계수하시고 70년간 땅을 안식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께서 계수하시고 예루살렘 땅을 안식하기로 작정하신 기간은 2년이 아니라 70년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편지로 써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편지를 다니엘이 받아서 읽고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면 끝날 것임을 알았던 것이지요. 다니엘 9장 2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리고 남유다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외에도 바벨론 제국이 70년이면 망할 것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바벨론 제국과 성경, 왕과 선지자의 비밀 회동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돼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